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체감온도까지 따지면 영하 20도까지 된다 그러는데요. 이 맹추위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인데요. 내일은 촛불집회 어김없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들어와신 분들 너무 감사드린데요. 네. 채팅방에 솔바람님, 네. 네.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사랑DNEBL님, 네. 들어와 계시고요. 보라님, 네. 사랑님과 보라님은 일찍 들어오기 경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김철규님, 반갑습니다. B612. B612가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내천님, 여기 들어오셨고. 도리님, 네. We need the 포후. 반갑습니다. 이인숙님, 네. 저도 교수님, 네. 저도 이인숙님 좋아합니다. 네. 몬자킴님, 네. 사랑이님. 또 들어오시는 대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코멘터리 뉴스, 유용하의 코멘터리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 프로그램 소개 이후에 오늘의 쇼츠라고 해서 우리 장 PD가 선택한 오늘의 쇼츠를 보여드린 순서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코멘터리 뉴스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코멘터리는 자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만 그렇게 좋아하는 모양인데 그 자유 개념을 좀 알고 얘기하시나요? 이 자유라는 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리고 억압당하고 이런 자유의 역사를 알고 계신지 한번 제가 오늘의 코멘터리에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자유 역사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얼마 전에 목사님이 되신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장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택이 용인이신데 새벽에 와주셨습니다. 김영민 이사장님께 그 정광훈 목사의 실체도 함께 벗겨보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소환한다고 검찰에 통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실체가 무엇인지. 와, 그 성남 FG 사건 말이죠. 아니 그러면 그 시민구단인데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갔고 저도 성남 FC 팬이에요. 그 기업에서 광고 줬다고 그걸 제3자 뇌물죄?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오늘 김영민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무슨 뭐 여러 막 돌아다니는 모양인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가 겹친다 그러네요. 네. 오디오 좀 봐주십시오. 네. 참보배님, 오늘 재미있겠다. 구근무님, 자유 좋아하네. 네. 본인의 자유. 백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은영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솔밭, 네. 참보배님, 네. 들어오셨고요. 소프트님, 반갑습니다. 이인숙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광농님, 네. 민주당 정치 차리라고 또 얘기해 주셨네요. 네. 김응신님, 지지합니다. 네. 버퍼가 저만 생기나요? 보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장 PD께서 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민 이사장님 모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오늘 데이터 분석에서는요, 이 모닝 컨설턴트라고 미국의 그 여론조사 업체 있죠. 거기서는 계속해서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두 번째를 달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도 뭐 10%, 16인가 17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다 최근에 20% 좀 올라간 것 같은. 이 여론조사, 국내에서 한 여론조사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예? 뭐 40%가 넘어버려요, 어떤 데는. 이 문제를 우리 김봉신 대표하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김봉신 대표께서 어젯밤에 그 키워드 분석을 해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키워드 데이터죠. 데이터 분석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귀향 영화 귀향의 감독인 조정래 감독이 나오십니다. 조정래 감독이 3부에서 나오셔서 귀향과 또 광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영화에 대해서 감독님 아니십니까? 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조정렬 감독 모시고서 아주 귀한 분이 오늘 저희 유영아 뉴스 커멘터리에 오시게 됐습니다. 아마 조정렬 감독님 출연은 아마 9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조정렬 감독님 우리 뉴스 커멘터리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마다 항상 문화 초대석해서 이 문화계에 활동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예 금요일날 그 3부 코너는 우리 문학에 계신 분들한테 선전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스태프들하고 상의해서 그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인숙님, 방기원님, 김길태님, 청설님, MJ님 네,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조치했다 그러네요. 보라님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코멘트리 뉴스 진행하기 전에 우리 장 PD께서 고르신 오늘의 쇼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예. 취임할 때 취임사 와중에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대처해도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것, 노동, 교육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맞습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 소위 이재명 당대표랑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169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당대표랑 만나지 않으면서 노동개혁을 하겠다? 교육개혁을 하겠다? 연금개혁을 하겠다? 불가능한 네. 겁니다. 그냥 네. 자기 방식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독재죠. 그게.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독재의 방식으로 밀어붙일 때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민들이. 그거 다 막았어요 지금까지 네. 한 번도 안 막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제가 볼 때 말 안 듣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가겠죠 뭐 저렇게. 네. 예, 저희들 그 김종호 박사의 무삭제 코너에 나왔던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 제작진에서 쇼츠를 만들고요. 이거를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틀어드렸습니다. 이제 매일마다 오늘의 코멘터리 뉴스에는. 오늘의 쇼츠 그래서 한 개나 두 개 정도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제작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쇼츠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해 주시는 건데요. 참보배님. 네. 아, 네. 사진자리. 오늘 저 조정래 감독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갖고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박연웅님. 네. 에너지가 생기신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형이님, 네, 안녕하십니까. 손인아님, 네. 고민흥님, 나온나른, 열받아야 보면 지지율. 네. 뽀순님, 나홀로 걸으님, 이영래님, 네. 이렇게 1층 저희 유효한 뉴스 코멘터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후원 덕분에 저희들이 이 방송도 하고 있다는 말씀 고맙다. 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채팅방에 의견들 올려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제작하는데 참조해서 더욱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뉴스 코멘터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멘터리 뉴스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유. 자유의 역사. 여러분들 자유는 피를 먹고 산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유가. 물론 이제 근대 자본주의가 형성될 때의 자유.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유럽의 혁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유라는 말이 프리덤이란 말이 생성됐죠. 그 개념 자체가요. 그런 자유 서구에서 자유가 어떻게 탄생했냐라고 말씀드리려면 뭐 한 시간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윤석열의 거짓 프레임을 벗긴다 열 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선동한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자유의 투사예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자유의 투사, 자유의 화신.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의 화신입니까, 여러분? 검찰에서 검찰의 화신이죠?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바로 본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자유를 깨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의 자유는 과연 뭔가요? 예? 자유라는 것은 말이죠. 본래 자유주의라 그러죠. 국가주의와 대립되는 것인데요. 국가는 계속해서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국가를 지배하는 사람이 일부 특권층들이 그래서 그 속에서 바로 개인이
싸움을 통해 왔고 희생을 통해서 자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얻어낸 겁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인 것이죠. 물론 언제 이 방송을 어떻게 지금 제도 언론권 한 다음에 어떻게 또 치고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선거에서 국가주의에 대항해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 바로 자유주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소설, 자유민주주의는 언제, 이런 얘기가 얼마나 언제 나왔느냐.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인데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다음에 거의 자유민주주의라고 계속 고집해서 넣자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요?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 하면요. 1945년 해방 이후에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남북 분단이 되고 그러면서 북한에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남한에는 이제 자본주의 정권이 들어섰단 말이죠.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권이다. 미국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에게 이식됐기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와 틀을 갖췄던 게 맞습니다. 그때 특히 친일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자기네들이 생존해 나가야 되니까요. 반공이라는 것. 그 당시 뭐 반탁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친일파들이 정립됩니다. 그러면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그 시초가 되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건 사실상 이념이에요. 지금도 뭐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고요. 있었고요. 유럽에도 공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회적 이념이거든요. 이것은.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빨갱이 적대화시키고 타자화시켜서 분단 정권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으로 사용했던 인형입니다. 거기에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자기는 반공주의자다. 예? 그리고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민주주의를 하는 부분에서 탄압 용도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독재자들에 의해서. 박정희 그리고 박정희 유신 이후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유신은 자유민주체제를 위한 것이다. 자유민주체제의 존립을 위협한 1972년 10월 24일 유신 정권 탄생 이후에 박정희가 얘기한 말입니다. 전두환은 더했죠. 1980년 9월 1일 광주 학살 이후에 이제 그 대통령으로 체육관에서 뽑혀서 대통령 취임하지 않습니까? 이때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박정희 유신과 그리고 전두환의 자유민주주의를 대를 이은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민주주의 그러면 돼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 자유를 누가 우리 사회에 가져왔느냐? 전두환이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었느냐? 아니죠. 바로 우리 국민이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4.19 혁명이죠. 가장 먼저 한 것은요. 4.19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얻어냈습니다. 권위 독재주의 정권으로부터. 또 70년대 민주화투쟁, 광주민주화투쟁,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왔고 우리 시민의 자유, 국민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확보되기 시작한 겁니다. 6.25항쟁. 6.25항쟁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자유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전두환이 줬습니까? 노태우가 줬습니까? 친일파들이 줬습니까? 아니죠. 언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국가 권력, 국가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우리 국민이 희생을 통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좀 알고 자유라는 말을 좀 쓰세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외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언론의 자유, MBC 사태, 또 TBS, 언론을 억압하고 있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낸 자유를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오히려 자유를 훼손시키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를 억압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윤석열의 자유인 것입니다. 노동상권의 자유. 이제는 파업권도 제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 근로를 허용하면서 정치적 자유도 억압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탈탈탈탈 텁니다. 계속 텁니다. 지금 대검의 70명의 검사가 이재명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적 자유죠. 정치 경쟁의 자유입니다. 국민의힘 정당 당원 100%로 갑니다. 이것도 정치적 자유예요. 이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노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은 진정한 자유 개념도 모르면서 자유, 자유, 자유만 외치고 있습니다. 역겹습니다. 그 얘기 듣는 동안에.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이, 자유를 탄압하는 사람이, 탄압하는 사람이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느끼합니까? 예? 대재벌이 마음껏 독점적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권층과 권력층이 부당한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집단이 마구마구 국민을 향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이 범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김강동 이런 극우 수구 인물을 역사에서 퇴장해야 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런 인물들을 고위직에 임명하는 인사권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권력을 국회와 법원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자유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를 탄압하면서 자유를 외치는 이러한 이중성. 이 이중성을 갖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선동한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과 반대되는 적으로 세력을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세력, 국회, 언론, 시민단체, 노동조합 이러한 적으로 삼는 지배자임을 공언한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국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